안녕하세요. 2020년 7월 6일 밤 10시 반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오늘 잠깐이나마 좀 제가 마이너스 한12% 정도부터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오늘 장중에 SK 케미칼이 플러스를 보이긴 했었는데 팔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뭐 종목 추천이 아니라 계속 저를 점검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 그냥 공부용으로만 보시고 자기의 원칙과 맞지도 않는데 막 매수하고 그러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장 초에 최대 거래는 12만 8,500원이었는데 연봉상 이제 그 12만 8,500원을 연봉상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갖고 뚫었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 중요 저항대가 있었는데 5월 달에 한번 돌파 후 조정을 하고 지난달에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신고가를 딱 냈습니다. 지난해 종가가 12만 8,500원이었고 상장 고가가 12만 8,500원이었는데 거기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둠의 구간에서 이제 여기 밝은 국면으로 돌아섰고 지난해 최대 거래의 종가가 12만 8,500원을 오늘 뚫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주봉 추세를 돌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자세하게 보면 다시 한 번만 보면, 이제 세 번째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뚫어졌는데, 이게 뚫은 게, 지난주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지난주에 뚫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요 까만 선이, 요 제일 위에 있는 까만 선이, 20주선 볼린 상단 위에 올라섰어요. 이 상단 위에 올라서면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런 관성이 보이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서 지난달 역사상 최대 고가는 13만 9,500원, 이제 14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수익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주봉 추세를 돌파하고, 혹시 요번 주에 혹시 안 가더라도 가면 좋겠지만 안 가더라도 다음 주쯤에 폭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아이고 연봉, 월봉, 그다음에 주봉이고 이제 일봉을 좀 보시면. 오늘 5일선을 그저께 깼다가 이렇게 오늘 회복을 해서 3일 만에 딱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보면 1, 2, 3, 4, 5 거래일 전에 참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 그거의 종가가 13만 4,500원이고 고가가 13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놈 SK 케미컬의 역사상 최대 역사상 고가는 13만 9,500원이지만 13만 7,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훨훨 날아가지 않을까. 거기다가 일봉이 지금 쓰리 바닥 이게 쓰리 바닥을 보여주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뉴프라이즈나 이런 거다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뉴프라이즈 같은 경우, 뉴파워프라이즈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제가 알면서도 매수를 못했던 현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수익을 못 냈는데, SK 케미칼은 이제 5일선을 딱 잡고, 내일 갭상승을 딱 14만원 이상으로 딱 해주면서, 오늘 고가가 13만 8천원이니까, 한 14만원 이상으로 시작이 되면, 이제 신규 매수자들은 무서워서 이제 매수를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들어오고 있고, 개미들은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 뭐 내일일은 모르지만, 여기에 이제 단기 화살표만 딱 뜨게 되면, 이제 훨훨 날아가기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빌 게이츠라고 치면 5월 18일 어떤 뉴스에 빌 게이츠 재단이 뭔가 여기다 투자도 하고 하나 봐요. 이 자회사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래서 얘는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그 동향도 뭐 인터넷 같은 데 쳐서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를 보면 여기 뭐 김 이런 사람 말고 연금 국민연금이 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한 10만 원쯤에 들어와 있어요.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이렇게 10만 초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뭐 내일 당장이라도 팔수 있겠지만 꾸준히 그냥 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나름 품절주예요. 그러니까 유동 주식수가 지금 750만 주밖에 안 돼요. 그쵸? 근데 지금 거래가 110만 주씩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 이제 관심이 여기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SK 바이오팜이 오늘 장중에 그 상한가가 풀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수익을 났던 사람들이 SK 바이오팜을 아마 또 들어가지 못할 테니, 그거랑 관련된 SK 케미칼을 좀 들어가지 않을까. 두 회사에 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돈이 좀 몰려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공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 남겨드렸던 것처럼 한미약품에 지금 SK 케미칼의 요 월봉의 위치는 아마도 한미약품의 여기랑 좀 비슷하다. 한 여기 들어가 한요 정도? 요 정도랑 비슷하니까 이제 조금 5 개월선이 깨질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뭐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뭐 사라 마라 할 제가 무슨 뭐 그런 주제도 안 돼요. 그리고 제 계좌를 보면, 제 종목 사면 제 계좌처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서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전문가나 유튜버들의 종목도 여러분의 관점 없이 매수하는 그건 수익이 나도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조심조심 매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댓글로 여러분 의견 한번 남겨주시고 좀 제가 모를 만한 뉴스 같은 게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